경기도의회가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16일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50여 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38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와 도정 질의, 조례안 등 50여 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점입니다. 정부의 추경 기조에 발맞추고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일본 수출 규제에 긴밀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을 비롯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시민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도 이뤄집니다.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선 도정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도 독일의 전범기업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기업의 사례로 회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취약보육 대상자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맞벌이 증가,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고, 그리고 경계선 장애 영유아에 대한 특별 보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기 도정에 관한 질의를 진행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